이제 일하시는 공간, 뭐 작업하시는 공간에서 이 히스 노이즈가 크다면은 그건 개인 스트럭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. 라인 입력 장비에는 CDP 같은 것들도 있고 키보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믹서를 활용하는데 믹서에서 들어온 입력들을 조정을 해서 앰프를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최대 100%로 놓거나 아니면 뭐 70%로 놓거나 100%거나 70%로 놓고 그래서 그게 앰프의 최대 효율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사실상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. 전기 신호 가운데에서의 신호만 말하는 신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고 여기에 지금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요. A라는 스피커가 있고 트위터 우퍼 B라는 스피커가 있어요. 음악 SPL이 몇이냐로 스피커를 구분을 해요. 그래서 자, 이 30dB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또 스피커가 이건 뭐 8m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좌석에서 이 85dB SPL이라는 기준 레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132dB SPL이 나왔죠? 그 해지는 이 음향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85dB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피크를 더 준다고. 이렇게. 이 내에서의 표준 라인 레벨로 만들고, 그거를 앰프에서 마이너스 30dBU라는 입력으로 나왔어요. 여기다 플러스 34를 해서 플러스 4dB로 키워놨던 거에서 페이더에 의해서 내가 플러스들이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채널씩, 우리가 채널 하나씩 다 이제 레벨을 잡게 많은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면서